제가 20kg를 감량하고 8년 동안 요요가 오지 않았던 건 아침 습관의 힘이 정말 커요.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우리는 그 위에 일상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아침에 건강한 습관을 성행하면 나머지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고 지키고 싶은 아침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알람 없이 눈이 떠져요. 일어나면 늘 같은 시간 한 6시 50분 정도가 되어 있어요. 내 몸이 필요한 만큼 잘 수 있게 규칙적으로 나를 재워주면 신기하게 늘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야근이나 회식으로 생활 리듬이 깨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정신이 깨면 발과 손을 먼저 까딱까딱 하면서 몸을 깨워줘요. 그런 다음 이불 속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밤새 굳어지고 뭉친 근육과 관절들을 천천히 풀어줘요. 아침에 스트레칭을 안 한 날은 찌뿌둥하게 뭉쳐있는 채로 출근을 하고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그 상태로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간단하게 몸을 푼 다음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요. 밤새 잠들어 있던 장기들한테 이제 일하자 장기들아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 전 포만감도 줘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고 난 다음 날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차를 마시는 게 속도 편해지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짧은 일기로 오늘 하루를 미리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스케줄 앱을 켜서 오늘 할 일들을 쭉 훑어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일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싶은지, 어떤 순간들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지 미리 상상해보고 간단하게 소회를 적어봐요. 반복되는 일상에 질질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예비하고 계획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또 나에게 하고 싶은 가장 솔직한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써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속으로 골마들어가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은 아침에 수영을 가는데 수영을 안 가는 날에는 마이다노로 운동을 해요. 아침에 하는 근력 운동은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줘서 하루 종일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소모할 수 있는 열량도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저는 저녁보다 아침에 운동을 끝내놓으면 뭔가 해야 될 일 하나를 달성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좀 뿌듯하고 후련하더라고요. 아침 운동을 한 날은 아침밥을 차려 먹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히 챙겨 나갈 수 있는 걸 준비하는데요. 제 아침 최애템, 닭가슴살 미니볼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메뉴로 뭘 제일 좋아하세요? 세안을 하고 기초 화장품 바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간단하게 마사지 해줘요.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목도 마사지 해주는 것 빠뜨리지 않죠? 미팅이 있는 날은 간단하게 화장을 하는데요. 너무 간단해서 화장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요. 짠! 눈썹이 생겼습니다. 아까 데워둔 닭가슴살 미니볼이랑 같이 먹을 바나나 하나를 배낭에 챙기면 오늘 출근 준비 모닝 루틴 끝! 다녀오겠습니다. 매일 아침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에요. 나의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 시작은 아침에 달려있어요. 우리 매일 아침을 소중하게 시작해봐요.